네, 정강원 쇼크, 개신교계 제2의 신천지 취급당할라 전전긍긍이라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 감염의 진원지로 꼽히면서 개신교계가 또한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일부 교회의 돌출 행동 때문에 개신교 전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를 겪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입니다. 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단 내부적으로 엄격한 방역 지침을 요청하면서 단속에 나섰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개신교계 내부에서 억울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해요. 당장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즉 한기총 소속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우리제일교회, 또 지난 3월에 문제가 된 경기 성남 은혜강교회 등은 군소교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신교계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교회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한교총의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교회는 한교총 통제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일부 특정 교회들이라면서 그 외에 일반적인 교회들은 방역 당국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노력 중인데 그 일부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 교회 전체의 문제 삼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듣기 불편하다 이거예요. 자, 반면 교계 전체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다지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개신교 전체의 어떤 문제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좀 선을 그을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들어온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확진자가 떴다 해서 4부 예배가 중단됐고, 교회에 가려고 하셨던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교회 측의 어떤 지도와 안내를 따르기 위해서 이제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저희 플레비언 회원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선한 목자 교회도 뚫리는 거냐, 걱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시 전달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샬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안내 드립니다. 오늘 16일 13시 이후에 진행된 역학조사가 끝났습니다. 역학조사팀에서 공식적으로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R코드 출입 확인, CCTV 동선 확인 등 여러 방편으로 확인했을 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였고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접촉자가 없고 교회 내 감염 및 주의사항이 없기에 확진자의 동선이 문자로 공개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 담당자들이 모든 동선을 확인하고 감동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기적이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기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에 내일 새벽부터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같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다음 주 예배도 변동사항 없이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역학조사 담당자들이라면 공무원들이겠죠. 이 모든 동선과 상황을 전부 확인하고서 감동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냐. 이건 기적이다. 너무 감사하다. 교회에 이렇게 오히려 감사 인사를 남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처럼 집회에 모두 나오면 코로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검사 받으러 가는 사람을 만류하면서 그 전광훈 목사님 누가 되면 어떡하느냐. 검사 나중에 집회 끝나고 받아라. 감기약 먹어라. 이렇게 하는 교회와 이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이 차분하면서도 평상시에 잘 루틴처럼 이 방역 수칙을 지켜온 교회들은 이렇게 빛이 납니다. 위기 속에서 빛이 나고 안전을 지켜온 것은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잘 해왔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연세중앙교회도 이 방역수칙에 있어서는 거의 뭐 국가 정부의 어떤 방역수칙 이상의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예전에 브리핑 해드렸고 뭐 모두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개신교라고 분류는 되나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기총 소속 사랑제일교회예요. 뭐 우리 제일교회도 아마 이 한교연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군소교단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건 뭐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는 보통 그 개독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식도 합리성도 없이 광신적이고 사이비적인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상이라고 하는 범주를 계속 늘려가면서 건강세포를 가지고 비정상 세포들을 제압하고 제대로 진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사회예요. 뭐 정광훈 목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아예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이비가 아예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상적이고 예,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교회들이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켜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너무 고맙다. 우리 수고를 덜어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도 새벽 예배 초청을 합니다. 어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업에 치명타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부와 싸운다라는 것을 이런 무식한 형태로 문재인 정부 잘하지 못하는 부분 교회가 앞서서 선지자처럼 꾸짖고 바르게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내부의 교인들 다 지금 코로나에 감염시켜가지고 전부 그 감염원으로 만들어 놓은 주제에 누가 밖에서 바이러스를 부어가지고 우리가 테러를 당했다 소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소리입니까?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또그 밖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면서 교회의 위엄과 사랑과 평화를 지켜주시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